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법 조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기는 수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이긴다? 아, 초에 병들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초포는 왜 여기 와 있는지, 여기 이것만 없으면은 이 포가 어떻게 여기 자리 잡아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건너서 장군치면 이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자리 잡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수익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 알면은 간단한데, 아, 이거 방법을, 아, 이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포만 없으면 간단히 이기죠? 근데 이 포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요거를 아, 요거 신경 쓰지 말고요. 궁이 돕니다. 자, 초에서는 할 게 없어요. 돌아요. 그 다음에 올리갑니다.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장군 치면 빗장이에요. 빗장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요? 어, 여기 둘 게 없는데 둘 게 없군요. 장군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때 궁이 살짝 틀어져요. 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어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궁이죠. 초에서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 어디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요. 아, 우리 포가 이거 내 길을 막고 있네. 야, 지금 도움이 안 되는 포 두 개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이 병을 하나 희생해서 빨리 궁이 이 자세를 취하면은 입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